대학 3차전차 코딩에서 밑에 쭉 에너지 부분입니다. 웨이브 터빈이죠. 웨이브 점 오픈에시 점 AI. 그러면 요 사이트로 연결될 겁니다. 웨이버에서 퍼블리시드 사이트를 볼까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게 웨이브터빈입니다. 그리고 밑에 옆에 좌측으로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요 웨이브터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파도터빈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력터빈. 수직힘과 수평힘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수평의 힘도 있고 파도는 수직의 힘도 있는데 수직의 힘의 90%고 수평힘은 해안가에서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 터빈을 만드는 것이 파도 터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를 제주 교육도시가 들어서는 것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죠. 파도 터빈, 웨이브 터빈, 터빈인데 자, 제주 교육도시, 제주 AI 교육도시죠. 자, 교육도시의 위치가 대개 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그리고 파도와 조수간만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하기가 좋습니다. 조달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만드는데 첫 번째는 수평 힘 터빈. 이거는 뭐냐니까 해안가에서 밀려오는 파도, 오는 파도로부터 에너지를 조달. 다음에 수직힘 터빈인데 수직힘은 이거는 뭐냐니까 해안에서 좀 떨어진 파도는 상하 운동을 해요. 상하 운동을 하니까 그 상하 운동, 물결의 상하 운동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 요것이 웨이브 터빈이고 요 웨이브 터빈을 이용해서 제주도 AI 교육 도시의 에너지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조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재밌는 주제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런 지금 밀려오고 있는 파도 보이죠? 이 밀려오는 파도에서 힘을 조달하는 것은 수평힘 터빈인데요. 수평 방식이 또 있고 그다음에 수직 방식은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것도 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밌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장치를 만들고 그죠? 그러한 장치를 만들고 또 그러한 장치를 제어하는 것을 코딩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 디자인 플러스 이러한 전체 장치들 의 제어 시스템을 코딩. 자, 이것이 웨이브 터빈. 아, 하나 빼먹었네. AI 모드로 들어갑니다. AI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에 적용할지는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파도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파도가 센 날도 있고 세지 않은 날도 있고 조용한 날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고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평힘과 수직힘을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그날의 일기예보에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뭐예요? 그 에너지를 뽑아내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터빈 자체를 하나의 로봇으로 코딩할 수가 있어요. 코딩하고 그리고 이 로봇이 어디서 에너지를 추출할 것인지 그 위도 경도, 고도, 좌표, 그죠? 그날의 일기 예보를 통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에너지를 뽑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AI 모듈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